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혜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 작품 강인수 작가의 봄은 오는데 밀물 하얀 노을 세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수 작가님은 울산 출신이며 1979년 월간문학에 밀물로 등단했습니다. 부경대학교의 명예교수이기도 한 작가님은 소설집에 밀물 지술령 그리고 장편소설에 낙동강 최보따리 등이 있으며 부산시 문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봄은 오는 데는 살아가기 힘든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살아가는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며 밀물은 작가의 처녀작인 만큼 본 작품을 위해 작가는 해녀들을 수차례 만나고 직접 물질까지 하며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제주도 해녀 출신 길련은 풍랑으로 잃은 남편을 그리면서도 아들에게 희망을 품고 물질을 하며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얀 노을은 단일한 구성과 선명한 주제를 통해 삶의 국면을 인상적 장면으로 잘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고물을 수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칠순의 김노인이 세속적인 미련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시간의 원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형상이 꼭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럼 작품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봄은 오는데 지연이 강인수 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옷가지와 이불 보퉁이와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주방기구들을 차 트렁크에 실었다. 시어머니는 낑낑거리며 옆자리에 앉아 말없이 창밖만 내다보았다.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며느리는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의 쓸쓸한 얼굴을 보고는 어머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주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곁에 막내딸이 사는 곳이니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위로의 말을 했다. 막내 시누이가 사는 아파트와 원룸은 5분 거리라 하니 자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전에처럼 장사가 잘 되면 방을 하나 얻어 곧 모시기로 하겠니이다. 월세는 해운대 맏딸과 대구의 둘째 딸이 감당하기로 하고 원룸 가까이 사는 막내딸이 자주 방문하여 보살피기로 의논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할머니는 잔주름이 쪼글쪼글한 볼을 문지르며 그래 가는 것이 동네라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차는 1시간 반 걸려 부산시 외곽지대의 원룸 그린힐로 들어갔다. 키가 훤칠한 초로의 남자가 차로 다가왔다. 운전석에서 며느리가 먼저 내렸다. 경주에서 오셨어요? 204호를 예약한 분인가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들이 몇 번 오더니 204호를 예약했습니다. 입주할 분은 할머니라 하던데. 꼬부랑 할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예, 우리 시어머니 됩니다. 연세는 좀 많아도 기력은 아직 괜찮습니다. 원룸 주인 박수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앞장서서 204호로 올라갔다. 방이 참 깨끗하네요.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와 텔레비도 있네요. 주인 박수열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는 며느리와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기간은 만 1년, 보증금 2천에 월세 30으로 계약했다. 며느리는 대충 정리를 하고는 차에서 며칠 먹을 반찬거리를 가지고 올라갔다. 며느리는 주인 박수열에게 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했지만 월세는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내기로 했으니 간혹 월세 입금자 이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했다. 예... 그런데 입금할 때는 반드시 204호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1시간 동안 시장에 갔다 오더니 곧 차를 몰고 경주로 가버렸다.
할머니, 계단 오르내리실 때는 반드시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오르내리십시오. 1층인 줄 알았는데 2층이네. 이 원룸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입니다. 204호는 조용하고 좋은 방입니다. 계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기력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주인 양반인강. 인상이 좋구먼. 나 외로운 사람이니 내 방에 가끔 놀러와. 할머니는 주인 박수열에게 아예 반말을 했고 외모에 비해 음성은 제법 카랑카랑했다. 준공된 지 6개월 만인 9월 초에 경주 할머니를 끝으로 원룸 그린힐의 22개 룸에 입주자가 모두 들어오게 되었다. 할머니는 원룸에 들어온 그 다음날부터 손자들과 아들과 통화를 여러 번 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일주일 되는 아침에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룸을 나섰다. 할머니는 회색 주름 치마에 고쟁이 같은 분홍색 바지를 받쳐입고 장바구니 색을 들고 내려갔다. 그런데 하필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며 할머니 지팡이를 짚으시네요 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지팡이를 짚고 지하철역 근처의 마트로 향했다. 조금 걷다가 허리를 펴며 초가을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필 주인 여자가 볼게 뭐고 해운대 맞다른 아직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하기사 지 혼자 산다고 내 생각할 맴이 생기겠나?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날 원룸에다 갖다 버렸어. 옛적에는 이러니 되면 고래장을 했다더니 이게 바로 신식 고래장이라. 그래도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는 낫지. 부자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지만 입에 재우 풀칠이나 하는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은 어림도 없는 일이고. 나중에는 나도 요양원으로 갔다가 저승으로 가겠지.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인명은 재천이라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할 끼고 사는 게 뭔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그러며 얼굴을 찡그리며 혼자 소리로 투덜거렸다. 9월 하순 주말 할머니가 관리실로 내려와 벨을 눌렀다. 현관문이 고장난 것 같으니 와서 좀 고쳐달라 했다. 박수열이 공구함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주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문이 조금 끈끈한 것 같아 손보아 주었다. 주인 양반, 사실은 내가 좀 외로워서 이바구나 하려고 불렀구마. 여기 침대에 좀 긁어 앉아서. 할머니는 더듬거리며 붉은 얼굴로 말하고는 냉장고를 열더니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이거 딸기인데 자셔보아. 그러고 반 시간이라도 있다 가면 좋겠는데 되겠는강? 제법 아양어린 음성으로 박수열을 바라보았다. 박사장, 저 구석에 있는 액자 벽에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소위 부답이라 쓴 서예 작품이었다. 못을 박아 벽에 걸었다. 할머니, 이거 누가 쓴 것인지 모르지만 아주 명필입니다. 이거 우리 영감이 썼어. 사장님은 인상이 참 좋아. 사장님 보기만 하면 우리 영감 생각이 나. 우리 영감 저승간지 벌써 30년이 넘어. 나 마흔 넘었을 때니. 할머니는 자기 살아온 과거사를 반 시간 동안 두서없이 얘기했다. 자기는 안동 양반 집안의 양념딸로 태어나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고 경주 이시의 양반 가문에 출가를 했는데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몇번 떨어져 빈둥거리다가 30살 넘어 시청 임시직으로 10여 년 근무해 오다가 47에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공실이 없게 된 일주일 만에 304호의 입주자는 갑작스런 직장의 이동으로 이사를 가버려 공실로 남게 되었다. 9월 마지막 토요일 한 노인이 찾아왔다. 키도 크고 말쑥한 양복을 차려입은 멋쟁이 노인이었다. 노인은 이런 나이는 될것 같아 보였다. 노인은 빈방 304호를 보더니 즉시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박수열은 노인을 넣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찾아온 영감이 인상도 좋고 건강해 보여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니 황 노인은 나이 만 77이나 되었다. 입주자는 반이 대학생들이고 반은 자영업자 공무원 회사원들인데 204호와 304호에는 노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10월 초 206호의 까다로운 성격의 청년이 차를 뺐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트에 간다고 나왔다. 동작이 느리다 보니 206호 젊은이가 큰 소리로 빨리 좀 비켜요. 잘못하다간 다치겠어 할머니 하고 고함을 쳤다. 할머니는 젊은 사람이 애비애미도 없나 고함을 치고 난리라 하며 투덜거렸다. 박수열이 밖으로 나가보니 할머니는 제자리에 서 있었다. 206호는 차의 윈도우를 내려 주인 박수열을 보자. 네 참 사장님 왜 저런 꼬부랑 할머니를 입주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는 투로 눈을 흘기며 박수열을 빤히 쳐다보았다. 박수열이 다가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며 어디 가시려고요 할머니? 하자 할머니는 조금 기분이 풀렸는지 마트에 했다. 박수열은 바닥에 노란 비금을 그어둔 손을 가리키며 항상 이 안쪽으로 다녀야 안전합니다. 우리 주차장에 차가 하루 10대 이상 드나듭니다. 하자 젊은 것들이 걸어다녀도 될 것을 저 마트에 좀 같이 갈 수 없어 박사장 했다. 예 길 건너까지만 같이 갑시다. 박수열은 횡단보도를 건네주고 돌아왔다. 날씨가 청명한 가을 할머니가 추석이니 경주 아들 집에 간다며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멋진 핸드백을 들고 내려왔다. 박사장 모레가 추석이니 나 경주 아들 집에 좀 갔다 와야겠어. 한 이래쯤 있을락 하는데 집 좀 잘 봐주소 했다. 아 그래요 할머니 멋쟁이시네요. 뭐 멋쟁이라고 하며 미소 지었다. 박수열은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길은 아시지요? 버스 타고 버스터미널에서 경주행 버스 타는 것. 내 아들도 전화로 그러던데 하며 빙긋 웃었다. 박사장 저기 저 차를 모는 노인이 우리 원룸에 언제 입주했지? 아 황 노인 말씀입니까? 보름쯤 되었습니다. 몇 호에 살아? 304호 바로 위층입니다. 황 노인이라 했나? 예, 황 노인입니다. 참 점잖은 분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고 있네요. 황 노인이 차에서 내려 꾸벅 인사를 하며 행여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시면 가는 길이니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가왔다. 타도 됩니까? 하고는 할머니는 차에 올랐다. 아들 집에 이래쯤 다녀온다던 할머니는 나흘 만에 돌아왔다. 얼굴이 몹시 초췌하고 입술도 조금 튀어나온 걸로 보아 편안히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았다. 박수열이 주차장에 나와 있다가 경주 할머니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할머니 오셨어요? 인사를 했다. 늙으면 다 죽어야 해. 몇 발자국 옮기더니 또 무어라고 입속말로 했다. 할머니는 박수열을 얼핏 바라보며 현관문을 열고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와 잠시 누웠다가 옷을 갈아입고는 창문을 열었다. 길가에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 잎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지는 걸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자식이 다 무슨 소용있나 영감만 살아있어도 젊었을 때 세수방 얻어 갔어야 하는 긴데 아들이 며느리가 자기 딴에는 내게 잘해주고 있지만 워낙 장사가 안 되니 그렇겠지. 이번 경주 가서 아들 집에서 얻어먹은 거라고는 라면뿐이라. 이 늙은 기 속이 편할 수가 있겠나. 아들이 여럿이면 서로 안 모실락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길가에서 죽는다 했고 딸년이 여럿이면 딸년 집에서 일하다가 싱크대 앞에서 꼬꾸라져 죽는다 하던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좋겠지만 자주 전화를 하니 손주들도 싫어하고 아이고 외로워서 못 살겠다. 우째 생각하면 딸년들도 제 살기가 어려워 찾아오지를 않고 좀 산다는 둘째 숙이만 어쩌다 오지만 첫째 원정이는 혼자 되어 근근히 살아가고 끈년이는 아파트에 청소부로 나가다 보니 제앞 감당하기도 바쁘고 근자에는 오도 않고 내가 자식들에게 짐만 되고 있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낫겠어. 할머니는 갑자기 황 놓인 생각이 떠올랐다. 할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다음날 포도 한 송이를 사서 304호 문 앞에 놓아두었다. 그날 아침 황 노인이 요양병원에 가기 위해 차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가갔다. 선생님, 안녕하시오. 예, 혹시나 할머니께서 포도를? 예, 별것도 아닌 건데. 다음부터 시장 가실 때 같이 가도록 해요. 토요일 오후 이맘때쯤 좋습니다.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저 선생님, 나는 고향이 경주인데, 선생님 고향은요? 고향요? 살다 정이 들면 그곳이 고향이죠. 할머니는 방으로 올라와 너무 기분이 좋았다. 나이도 비슷하고 인상도 좋고, 지금 나이에 차를 가진 걸 보면 잘 살겠고. 12월 중순, 부슬부슬 첫눈이 내리는 날, 박수열은 즐겨 찾는 금천산 상기슭 거리로 산책을 나섰다. 박수열은 1시간 정도 금천산 숲속 둘레길을 걷다가 시장길을 느끼고 큰 길가 전주식당에 들어갔다. 비빔밥을 시키고는 식당 안을 살펴보는데 전보다 깨끗하고 손님도 많았다. 안쪽 구석에 황 노인이 어떤 청년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청년은 원룸 그린힐의 첫 입주자 501호의 대학생 김경호군이었다. 박수열은 둘다 매월 월세를 정확히 입금하는 모범 입주자여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식사를 끝내고 나가다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박수열이 소주 한잔 사겠다고 하자 김군은 가고 황노인과 마주 앉게 되었다. 어떻게 대학생과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까? 착하고 건실한 학생이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는데 일요일 한 시간씩 내방 청소를 하도록 하고 내가 용돈을 조금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박수열은 원룸의 사람들이 각자 따로따로 서로 남남처럼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노인과 대학생이 어울리는 게 너무 신기했다. 며칠 후 박수열은 향후의 회원들과 지하철역 근처 횟집 해녀와 어부에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데 황 노인이 들어왔다. 황 노인은 해녀와 어부에서 한 달에 한번 퇴직한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는 자기가 소주를 사겠다며 자리를 같이 하자고 했다. 황 선생님은 참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런데 몇살 정도로 보입니까? 한 60대 중반? 하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나이는 속여도 기껏 5, 6세 정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실제 60대로 그렇게 보입니다. 머리카락도 보기 좋고 얼굴도 탄력 있어 보이고요.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하, 로맨스 그레이라고요? 사실은 머리에 염색을 해서 그런 겁니다.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아주 건강해 보여 좋습니다. 나이에 비해 좀 건강하다고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세월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공도 하고 요가도 하고 직립보행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젊게 보이려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직립보행으로 워킹을 하며 난 시조를 엎드려요. 난 시조를 좋아하는데 박 사장님은? 아, 저도 시조 몇 수는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교 시절에 오락기구가 없어서 시조 카드로 시조 외우기를 하여
카드 따먹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십여 수는 외우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 그런지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순은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 상승하리라 이 시조가 잘 엎절해집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소주 한 병 더 시킬까요? 난 딱 두 잔이요. 어쩌다 석잔할 때도 있지만 저도 그래요. 소주 한 병을 넣고 둘이서 나눠 마시니 안성맞춤이었다. 좋은 경력을 지니신 분 같은데 어쩌다 원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까? 좀 불편한 질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내가 얇은 병에 걸려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첫 달은 매일 간호하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나도 그 병원에 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아내가 2년 만에 저승으로 가자 혼자 집으로 들어가 살려니 아내 생각이 나서 도저히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로움,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요. 적막강산, 뼛속으로 스며드는 쓸쓸함과 고적감, 무던히도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요. 노인은 요양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는지 얼굴을 찡그리더니 남은 술잔을 꼴깍 비웠다. 두 아들도 외국에 살고 있어서 1년을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다 정리를 하고 이곳 경치 좋은 원룸으로 오니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원룸에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참 좋아요. 전에 살던 집은 전세를 주고 이제 남은 인생 건강 유지하며 사회봉사도 좀 하고 그러다가 죽으려고. 박수열은 참 좋은 분이란 생각을 하여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졌다. 매일 차를 몰고 나가시는 걸 보면 어디 근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근무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봉사하러 다닙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연세에도 봉사를 하신다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요양병원에는 모두 늙은이들 뿐이요. 방문 오는 가족도 모두 노인뿐이어서 요양병원에는 젊은이가 하나도 없어요. 젊은이와 같이 있어야 청춘의 풋풋한 기를 받아 나도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젊은 사람들 곁에라도 있고 싶어 생각하던 끝에 오피스텔보다는 원룸이 좀 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젊은이가 많을 것 같아서 원룸을 택했지요. 황노인이 술기가 온몸에 돌자 박수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죽으면 시립 공원묘지 아내 곁에 묻히려 해요. 만약에 말이요. 이게 내 큰아들 작은아들 연락처요. 만약에 말이요. 내가 어찌 되거들랑 내 자식에게 연락 좀 해주구려. 박수열은 황노인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으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 자녀분들에게 연락해 드리고 말고요. 남의 일 같지 않아 박수열은 서글픈 음성으로 답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식은 아들 둘인데 하나는 미국에 또 하나는 호주에 가서 살아요. 외국에 사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할머니는 간혹 외출을 했다. 시장도 가고 마을 구경도 했다. 여름이 되자 할머니는 표정도 안정되어 있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홀가분해 보였다. 무더위가 다 갈 즈음 경주 며느리가 와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하자고 했다. 박수열은 아내와 의논하여 6개월 연장 계약을 했다. 12월 중순 토요일 할머니가 시장을 가려고 나오는데 황노인이 차 엔진을 걸다가 할머니를 보고는 자기도 시장 가는 길이니 같이 가자며 차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조금 망설이더니 뒷좌석에 탔다. 황노인은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는 매장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뒤를 따랐다. 황노인이 카트를 끌며 같이 시장을 보자고 했다. 식품 코너로 가서 황노인은 살 것을 골라보라고 했다. 둘은 오이, 호박,
부추, 어묵, 사과, 고구마 등을 카트에 담았다. 자, 사고 싶은 것 골라 넣어요. 나중에 반으로 가르면 되니 무엇든 배로 넣어요. 예, 그러지요. 둘은 공산품 코너에서 참치캔이며 라면도 넣었다. 한 시간 정도 걸려 계산대로 나왔다. 황 노인이 카드로 계산했다. 그러고는 시장 본 물건을 둘로 갈랐다. 할머니는 참치캔을 빼내어 황 노인에게 건네며 만원권 두 장을 내밀었다. 계산은 5만원 정도 나왔는데 만원만 내세요. 황 노인은 한 장만 받았다. 할머니는 어떻게 시장을 보았는지 어리둥절했다. 할머니는 그날 찌개를 끓여 304호 문 앞에 놓고 내려와 전화를 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문 앞에 두었더니 맛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세상에, 살다가 이런 기분 좋은 날도 있네.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겠어. 입속말을 했다. 12월 연말이 되자 할머니는 감기에 걸리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심한 독감으로 기침소리가 1층 관리실에까지 들렸다. 박수열은 재계약할 때 할머니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 즉시 근처 사는 딸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간 할머니는 딸과 함께 약을 타서 원룸으로 돌아왔다. 딸은 박수열에게 인사를 하며 할머니는 겨울에는 곧 잘 감기에 걸리지만 봄이 오면 씻은 듯이 낫는다고 했다. 겨울이 가고 구정이 지난 2월 중순 날씨가 조금 풀린 탓인지 할머니는 건강이 좋아서 마켓에서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 쌔에게 넣어들고 큰 길로 나왔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곁에 차가 멈추더니 황 노인이 내려 차에 타라고 했다. 아이고 고맙게. 경주 할머니는 뒷좌석에 앉자마자 정말 고맙소. 운 좋게 선생님 차를 또 타게 되고. 경주 할머니는 인사말을 하고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벌벌 떨었다. 황 노인이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다. 길가에 차를 멈추었다. 할머니는 물병을 꺼내 약을 먹었다. 괜찮아요? 아, 이자쁘고 약을 안 먹었더니 가슴이 저리네요. 인자 괜찮습니다. 이거 미안해서 웃자지요. 나이 들면 한두 가지 병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00세 넘게 살게요. 할머니는 원룸 주차장에 내리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을 세 번이나 더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인사를 해야지. 뭘 선물로 해드리지? 내가 뜨개질을 잘하니 마우라를 하나 짜서 선물해야겠어. 박수열 부부가 지하철역 쪽으로 산책을 하다가 황 노인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친척이나 누이로 보이는 초로의 할머니와 정답게 걸어가고 있었다. 구정을 며칠 앞두고 그 할머니는 몇 번 304호에 드나들기도 했다. 인상이 아주 안온했고 복장도 단정했다. 황 노인과 좀 닮아 보이기도 했다. 구정이 지난 며칠 후 박수열 부부가 철물점으로 가다가 황 노인이 그 초로의 여자와 정답게 걸어가는 걸 보게 되었다. 아내가 박수열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황 노인이 연애를 하나 봅니다. 전에 원룸으로 몇 번 왔던 그 할머니가 맞아요. 하고 웃었다. 글쎄, 노인이라고 연애 못할 것도 없지.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나는 두 분이 정답게 산책하는 걸 그저께도 어제도 보았어. 두 분이 다 인상이 좋고 두 분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네요. 둘이 좀 닮기도 하고 애인 사이인가 보아요. 그리고 말이요. 황 노인이 리프트 시술을 한 것 같아요. 리프트 시술이라니? 아, 왜 부자 노인들이 얼굴 주름살 없애고 얼굴 가죽을 위로 당겨 올리는 성형시술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요양병원의 노노케어 클럽이란 봉사단체에서 만났다나? 노노케어란 게 뭐예요? 아, 건강한 노인이 환자 노인을 돌보는 봉사단체가 노노케어인데 둘이 다 봉사활동을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여보, 황 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아, 둘이 원룸에 살겠어요? 아파트로 가실 것 같은데요? 조용하고 월세 꼬박꼬박 틀림없이 내는데 이사 가면 좋은 입주자 한 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 참 좋은 분이야. 서로 좋아하면 닮게 된다는 말도 있지만 어쩜 여동생일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3월 초순 해질녘 황 노인이 차를 몰고 원룸 그린힐로 들어왔다. 알고 보니 아주 고급차네요. 박수열이 반기자. 오랜만에 오늘 세차를 했습니다. 오래된 차예요. 금천산 골짜기까지 가서 봉사하려면 차가 필요해서 오늘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저 선생님께서 지난 구정 때 고향 못 간 입주자들에게 선물을 하셨다면서요? 정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아, 자그마한 선물을 했지요. 명절에 고향 못 가는 사람 보기가 안 돼서. 전 고향이 섬진강에 있는 하동 시골입니다만 선생님 고향은 어디예요? 아, 나이 들면 고향이 있나요? 내 사는 곳이 고향이지요. 저는 만년에는 몇 년 후가 되겠지만 고향 가서 자연 속에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갈 수 있는 고향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고향은 저 북쪽이요. 황 노인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고 올라갔다. 박수열이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내려왔다. 박 사장, 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여자, 황순상을 찾아오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짐작은 하실 수 있을 낀데. 아차, 경주 할머니가 황 노인을 좋아하나 보다. 여동생일 거요. 둘이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요? 고맙소. 그날 저녁 이웃에 사는 딸이 찾아왔다. 엄마, 전구지 나무라고 과일 좀 사왔어. 근데 엄마, 눈도 좋지 않은데 뜨개질을 하네. 그래, 심심해서. 엄마, 그 마우라 누구 줄라고? 놀면 뭐하노? 그냥 심심해서 목도리 하나 짠다. 하나는 다 짰고 또 하나 시작이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와 두 개나 짜노? 하나는 엄마가 하고 또 하나는 누구 줄라고? 야가 와일이 말이 많노? 놀면 뭐하노? 심심파적으로 짜는 기다. 엄마 목도리 참 이쁘게 짰네.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던 딸의 칭찬하는 말에 할머니는 내가 회갑 전에는 싹 바느질을 해서 용돈을 벌었지. 다들 내 바느질 솜씨 좋다고 칭찬을 했어. 하고는 미소 띈 얼굴로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3월 중순 경주 할머니가 저녁을 먹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내려가니 누군가가 이사를 가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황 노인이 초로의 여자와 차에 짐을 싣고 있었다. 그 후 경주 할머니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다. 박수열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마침 가스 검침 아줌마가 204호에 몇 번이나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으니 한번 올라가 보라고 했다. 박수열은 몇 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보고 전화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스터키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다. 역겨운 냄새가 났다. 할머니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다. 박수열은 할머니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순간 무슨 약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자극했다. 약을 토해낸 흔적이 목에 남아 있었고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얼굴도 푸르스름하게 굳어 있었다. 죽었어. 이 일을 어쩌지?
119에 신고를 하고 이웃에 사는 딸에게 연락을 했다. 구급차가 비용거리며 원룸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입주자 몇과 길가든 사람이 모여들었다. 소방대원은 할머니가 누워있는 들것을 구급차에 실었다. 딸이 달려왔다. 204호 할머니라고요? 우리 엄마예요. 하면서 딸은 구급차에 동승했다. 구급차가 가고 난 뒤 박수열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방에 들어가서 퀴퀴한 냄새가 났으니 며칠 전에 죽었을 것이고 약을 토해낸 것으로 보아 자살을 시도했을 것이고 요즘 얼굴이 어두웠고 닷새 전인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려고 내려왔을 때 인사를 해도 묵묵부답이었으니 자살 가능성이 높아. 아니야, 고혈압이 있다 했으니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아닐까? 여보,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아내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여자는, 더군다나 할머니는 용기가 없어 자살은 못해. 박수열은 큰 소리로 말했다. 고혈압에 의한 심장마비야. 어쨌든 우리 집에서 죽었으니 연장계약을 하여 이 꼴이 난 게 아니에요. 아내는 볼멘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박수열은 아내에게 할머니가 죽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박수열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날 이웃 아파트에 사는 딸이 찾아왔다. 엄마가 숨을 거두었어요. 장사도 지냈고. 참 안 됐군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뭐라고 났어요? 심장이 나빠 숨을 못 쉬어 죽었대요. 심장 정지라나요? 박수열은 약물에 의한 자살이 아니란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그래요? 깔끔하고 좋은 할머니였어요. 오늘은 날씨가 포근하네요. 그래요. 봄은 오는데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조금 후 딸은 룸에 혼자 들어가 보겠다고 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계약자인 며느리가 모레 온다고 했으니 그때 같이 들어가시지요. 사장님, 그럼 저 전세 보증금을 좀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보증금요? 계약자인 경주 며느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박수열은 떨떠름하게 말했다. 내가 받아서 돌려주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딸은 어설픈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후 저녁역에 경주 며느리와 해운대 맞딸이 왔다. 박수열은 룸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계산해 줄 테니 우선 룸에 들어가 보자고 했다. 박수열은 옵션 제품은 다 이상이 없다며 할머니의 물건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다. 며느리는 가져갈 게 없다며 물건 모두를 치워달라고 했다. 맏딸은 어머니가 짜다가 둔 목도리를 가방에 넣으며 어머니 유품 하나라도 가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는 올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복도로 나가자고 했다. 올케, 나도 여섯 달 분 월세를 내었는데 보증금 받으면 반쯤 봐줄 수 없는가? 내 형편이 좀 어려워서.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곧 막내 시누이가 204호로 들어오며 언니 왔어요 하고는 올케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 보증금은 다 받았는가 하고 물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누이 둘이 다 와 있다고 하며 보증금을 받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했다. 그리고 유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었다. 며느리는 204호에 들어가더니 벽에 걸린 액자와 어머니의 핸드백을 챙겼다. 주인 박수열은 유품 처리와 청소비로 20만 원을 요구했다. 박수열은 보증금을 계산하여 스마트폰 뱅킹으로 입금시켰다. 예, 입금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운명하기 이틀 전 너무 외로워 못 살겠다고 아들한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나에게도 하고. 그리고 황 노인이란 분이 그만 이사 가버렸다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울적한 얼굴로 한숨 쉬었다. 밀물 지은이 강인수. 따스한 한낮이라고는 하지만
초겨울의 동짓달 찬바람은 뼈마디를 아리게 했다. 길려는 물 위로 머리를 솟구쳐 올리자 휙 숨비 소리를 내었다. 그와 동시에 가슴이 통째로 터져나는 듯한 압박감에 숨을 다시 몰아쉬었다. 잠시 후 길려는 뒤웅박을 나는 채 머리를 들어 물가 바위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보다 먼저 물가에 나간 화순대기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 길려는 두 다리를 천천히 그러나 길게 쭉쭉 내뻗어 차며 물가로 헤어나갔다. 물가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거리지만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길려는 잠시 얼굴을 반쯤 물속에 잠그고는 망사리 속을 들여다보았다. 전복이 두 마리, 고동이 세 마리, 담치가 네 마리였는데 이들은 서로 엉켜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모두 해서 2,000원이 될까 말까 했다. 길려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물가 바위에 올라선 길려는 새삼스레 온몸이 시리움을 느꼈다. 물질할 때는 그냥 싸늘하다고만 느꼈는데 막상 몸을 물 밖으로 드러내니 온몸에는 금세 소름이 돋았고 이빨이 소리를 낼 만큼 달달 떨렸다. 길려는 망사리를 들쳐매고 듬성듬성한 바위를 골라디디며 화순대기 있는 곳으로 갔다. 화순대기 피운 모닥불은 빨간 불꽃을 내며 이글거리고 있었다. 화순댁은 물때가 오른 거무죽죽한 긴 팔로 길려의 망사리를 받아 자갈밭에 놓으며 길려 하영 잡았구만 제기저기 와서 물쳐라. 여기서 하영은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순댁은 언제나 조금 쉬인 듯한 그러면서도 컬컬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하영은 무슨 하영일까? 길려는 화순댁의 말에 잠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나서 수건으로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았다. 수건으로 몸을 세게 비비니까 잔뜩 긴장된 피부가 오히려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길려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여자 나이 42이라면 젊음이 다했을 때도 되었건만 20년 가까이 물질로 단련된 몸이라 아직도 단단한 근육에 살갗이 윤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길려는 천성으로 다부진 여자였다. 길려는 아직 젊으나 춥지 않은가벼? 화순대기 나무 토막을 모닥불에 던져 넣으며 길려를 곁눈으로 흘겨보았다. 속가슴 떨령 화순댁은 무사 벌써 나와 있시냐? 길려는 불을 쌓은 듯 가까이 다가갔다. 모닥불의 연기가 눈에 매웠으나 길려는 개의치 않았다. 나사 늙은앙 몇 번 물에 들도 못해요. 화순댁은 길쭉하고 마디가 굵은 손으로 반쯤 탄 나무 토막을 밀어 넣었다. 길려 어떤 헐텨? 물에 한 번 더 들키어? 이걸로는 2,000원 벌이도 안 되니까 한 번만 더 물에 듭서. 길려는 날씨가 차가워질 것으로 짐작하고 물질도 이제 며칠 뿐이라 여겼다. 경해도마 오늘은 그만합죠. 내일은 날씨가 한즉 풀린다 하니 내일 하영 잡게. 경할까? 둘은 약속이나 한 듯이 바닷속으로 시선을 보냈다. 순인에는 그때까지도 너바우 앞에서 자맥질이 한창이었다. 순인에는 셋 중에서도 가장 젊었다. 욕심도 이제 난 물질 그만하지 않고. 화순댁이 혀를 끌끌 찼다. 그러나 말만 그랬지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고도 한참이나 있다가 순인애가 나왔다. 순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얼어있었다. 제기제기 불쳐라. 화순댁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얼마나 잡았냐? 길려는 순인의 망사리를 들여다보았다. 손바닥만한 큰 전복 한 마리만 눈에 들어올 뿐 별다른 게 없었다.
여기도 이제는 다 된겨. 저쪽 산너머 공장에서 흘려보내는 배수가 여기까지 오는 갑이요. 셋은 산너머를 바라보았다. 뒷동산만큼 자그마한 산이었는데 그쪽 고개 너머로부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공기 맑고 물 맑은 이곳 해평리에 3년 전부터 고개 너머에 공장이 들어서자 서풍이 부는 날은 검은 연기가 날아왔고 옥녀봉 서편은 물이 흐를 때도 있었다. 저 공장이 우릴 망해 놓을 참이요. 화순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일은 바깥섬으로 나가야겠어. 가게 김씨 말이 내일은 하양 잡으라는 거요. 뭐 관광객들이 단체로 온다고 해요. 화순댁이 망사리와 뒤웅박을 챙기며 말했다. 원래 이곳 해평리는 거제도에서도 제일 이름난 폐조류의 천연 어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옥녀봉 남쪽 고래골은 깎아실은 벼랑 아래이지만 물밑 바닥이 좋고 물도 깨끗해 특히 전복, 해삼, 멍기 등이 많은 곳이었다. 마음만 먹고 보면 물때 좋은 날은 하루에 세 망사리도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해평리에도 가까이 공장이 들어서자 경치가 좋은 곳이라 곧장 관광 호텔이 들어서고 부산에서 관광 여객선이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다. 언제쯤 온다고 했어? 그 관광객들이? 모레 온다고 했어. 순이네가 끼어들었다. 그럼 내일은 바깥섬으로 나가기로 합서. 배는 삼덕이 것을 빌리고. 내일은 물때도 좋고 날씨도 확 풀릴 것 같으니 멀리 한번 나갑서. 길녀는 얼굴을 활짝 펴며 반겨 말했다. 경, 허구 말고. 화순댁도 맞장구를 쳤다. 그럼 어서 가서 삼덕이에게 배도 부탁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해야 될 값서. 길려는 앞장설 채비를 했다. 이곳 해평리에는 제주에서 물질을 배운 해녀들만도 15이나 되었다. 날씨만 좋고 값을 배로 쳐준다는 걸 알기만 하면 연화문명은 충분히 물질을 가게 마련이었다. 셋은 고래골을 떠나 벼랑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길려는 머뭇거리며 맨 나중에 서서 순이네를 뒤따랐다. 길려는 저만치 보이는 아슴프레한 매몰도를 바라보았다.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한 탓인지 매몰도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다. 길려는 매몰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남편 덕추리가 느닷없이 수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고 그의 버릇대로 실없이 싱글싱글 웃을 것만 같은 환영이 떠올라 잠깐 발을 멈췄다. 그 사이 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선 먹고 살기에 바빠 귀양풀이 한번 못해준 것이 여간 죄스러운 게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 진구 하나만 떠맡기고 먼저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것은 아직도 길녀에겐 너무 끔찍한 것이었고 바로 어제 일어난 일 같기만 했다. 5년 전의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새벽부터는 파도가 조금씩 일기 시작했다. 덕조리가 타기로 한 영신호에는 아홉 사람의 어부가 달려 있었다. 영신호는 배를 모은 지가 3년도 안된새 배여서 선주는 하루라도 배를 놀리려 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어기가 되자 그 때를 벼르고 있던 이웃 해양호가 출항한 지 이틀 만에 만선으로 귀향하는 것을 보고 영신호의 선주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서둘렀다. 그러나 길려는 그러한 사정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말리고만 싶었다. 봅서, 오늘 안 나가면 안 될까? 구름발도 그진데. 선정이 와서 애글복글 하는데 안 가고 웃잘 끼고. 인자 라디오에서도 태풍이 옆으로 빠진다고 했으니 별 걱정할 건 없는 기라. 경해도 마 오늘 하루는 집에 있으면 좋구다.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나갔다 가면 한 방에 열 상자는 올리는 판인데 이 대목초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 그 말이가. 나도 어서 벌어 배 한 척 모아야겠다. 남편 덕출이는 그날 새벽 소주를 한 잔 걸치고는 그의 폭으로 나가버렸던 것이다. 덕출이는 원래부터가 어부였다. 길려가 물질로 20년을 살아온 것과 같이 덕출이도 어부로 잔뼈가 굵어졌다. 덕출이가 출혈을 하던 그날 해질 무렵이 되자 난데없는 육풍이 바다 쪽으로 불고 또 하늘에는 검붉은 노을이 가득히 깔리기 시작하였다. 이건 필시 기상이 험악해질 조짐이었다. 결코 예사로운 날씨가 아니었다. 길려는 자꾸만 마음이 안절부절해지며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파도는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면서 폭우를 감싸고 있는 방파제를 후려 갈기고 있었고 바닷물 빛깔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었다. 밤이 들자 바람마저 기승을 부려대기 시작했다. 바다는 어르렁거리며 연방 물사태 질이었다. 그날은 파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커다란 산이었다. 민둥 너울이 쳐대는 바다에는 곳곳에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고 우우하고 뒤채며 우러대는 해명 때문에 나중에는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다. 길려는 더 견딜 수 없어 폭우로 달려나갔다. 멀리 매물도 앞바다로 더러 어선들의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다.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길려는 방정을 떨고 있는 자신을 나무라고 있었다. 남편 덕초리를 사랑하기 때문일까? 물론 덕초리도 길려를 한없이 아끼고 무더니도 위해 주었다. 그러나 길려에게는 남편 덕출이도 중요했지만 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다름 아닌 외아들 진구였다. 길려에게 보람이 있다면 아들 진구가 어서커서 도회의 인류 실업학교를 나와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진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욕심이 생겼다. 폭우에는 길려처럼 애타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공연한 헛걱정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쓸데없이 오두방정을 떨었다 싶어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또 미워지기도 하면서 흡사 그것은 귀중한 물건을 찾았을 때처럼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썰렁한 방에 들어서자 불안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진구는 멋모르고 자고 있었다. 길려는 고운히 자고 있는 진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진구만은 바다에 보내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다. 자리에 누웠으나 길려는 조음체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서 이 지겨운 밤이 지나 밝은 아침이 왔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밝힌 길려가 허둥지둥 폭우로 나가니 거기에는 의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필순이 어머니도 영산의 김노인도 그 속에 끼어 있었다. 해평리 일백고 남식한 마을에는 30명이나 되는 청장년들이 고기잡이를 나갔으며 또한 옥녀봉 곡에 넘어 와룡리 마을 사람들도 연암은 명이 된다고 했다. 어제 함께 나갔던 6척의 배 중에서 문성호와 해양호가 먼저 들어왔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배도 4척이나 된다고 했다. 문성호와 해양호는 들어왔지만 산더미 같은 파도에 접안을 못해 가장 파도가 약한 안섬 앞에서 파도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허옇게 이빨을 사려문 파도가 남편이 타고 있는 영신호를 내리갈겨 파손시켜버릴 것만 같은 생각에 길려는 물에 빠진 새새끼처럼 바르르 몸을 떨었다. 멀리 바다는 허옇게 뒤집혀 미친년들처럼 바락바락 울었고
하늘은 검은 구름발을 바다 위까지 들이우고 있었다. 한낮이 되어도 바다는 계속 물사태질이었고 스산하게 부는 바람은 가끔 찔끔찔끔 비를 뿌리게 했다. 길려는 하루 종일 폭우에서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남편을 미친 듯 불러보기도 했다. 때로는 앉았다 섰다 했고 커다란 민둥 너울이 치는 것을 보고는 그만 까무러치기도 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라디오 뉴스에서는 지금 상태로는 파고가 높아 구조작업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남해 해상은 곧 태풍권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그 다음 날 바다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침 태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색시처럼 수줍게 황금빛깔을 바다에 뿌리고 있었다. 진양호와 남해호는 배가 크고 건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도를 이겨내었으리라는 둥 영신호와 아리랑호는 배가 너무 작아 산산조각이 났을지 모른다는 둥 아무리 큰 배라도 태풍에 휘말려들면 그만이라는 둥 고요한 바다와는 달리 객관은 실망과 기대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길려는 방파제를 왔다 갔다 하며 진구아방 진구아방 하고는 실성한 듯 고함을 치다간 꺽꺽 울기도 했고 멀리 수평선을 정신나간 듯이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길려는 남편이 아무 탈 없이 돌아오기를 믿고 있었다. 이틀 뒤에야 영신호에 함께 탔던 아홉 사람 중 기운 센 악바리 삼덕이와 헤엄 잘 치는 얼근범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꼴로 돌아온 것을 보고는 길려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길려, 영감 생각 햄시냐? 화순댁이 물어도 길려는 넋 빠진 사람처럼 매물도 앞바다를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검실검실한 눈썹, 우락부락하면서도 인정 많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길려, 무사경 고람시냐? 저기 보아라. 오늘 대마도가 빤히 보이니는 한 사흘 후면 비나 눈이 올키어. 자, 장승처럼 서있지 말고 제기제기 갑주. 화순댁은 물귀신이 되어버린 영감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듯 빈정거리며 말했다. 대마도는 지푸른 물결 건너 저쪽 옅은 물안개 속에 기다랗게 누워있었다. 거제에서 대마도까지는 물길 150리, 청명한 날엔 대마도의 산이 훤히 보였다. 순이네, 요즘 서방님은 일 나가냐? 화순댁이 앞서가는 순이네를 보고 물었다. 첫날 만날 술타령이나 하는 서방 이시면 뭐할 값어? 경해도 영감이 제일이여. 길려는 영감 생각 하영하구만. 화순댁이 핀찬을 주듯 말했다. 새해 잡년은 산모퉁이를 돌아 마을로 내려갔다. 길려에겐 논두리가 나도록 실어진 바다지만 어려서부터 몸에 밴 물질이요. 먹고 살 길은 바다뿐이라 남편 잃은 3년 만에 다시금 물질을 시작했던 것이다. 잡녀들은 마을 입구에 있는 가게에다 해삼과 전복을 넘겼다. 길려는 겨우 2,000원을 손에 쥐었다. 길려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섬으로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모레까지는 어디서 구하든 진구 졸업비 10,000원을 맞춰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배 빌리는 일은 화순댁이 하기로 하고 새삼녀는 마을 가게에서 헤어졌다. 길려는 집에 와서 따온 물미역과 통나물을 돌각담에 늘어놓고 밥을 지었다. 어둑해서 아들 진구가 들어왔다. 지금은 중학 졸업반으로 진구는 공업학교에 간다고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다. 길려는 진구가 중학이나 마치게 되면 어디 공장에라도 넣어 기술이나 배우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지난 초여름 가정 방문을 와서 진구는 성적이 좋으니 공업학교에 장학생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돈 안 들고 졸업하여 취직도 쉽사리 된다는 말을 듣고는
길녀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길녀는 아무리 고되게 일해도 새벽잠을 설쳤다. 문득문득 일어나는 남편 생각으로 꼭 새벽이면 잠이 깨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희부음하게 방 안을 밝혔다. 오늘은 어제의 계획대로 바깥숨으로 나가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날씨가 어떨까 싶어 길녀는 창을 열었다. 하늘엔 별이 말똥말똥했고 하얀 달이 서러운 듯 옥녀봉 기슭에 걸려 있었다. 멀리 바다는 검은 빛깔로 거칠고도 긴 한숨을 일정한 간격으로 쉬고 있었다. 차르르 차르르 귀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길녀로 하여금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게 했다. 바다 저쪽 길녀가 물질을 배웠던 고향 마을, 아버지 어머니의 뼈가 묻힌 친정성. 길녀야, 이를 옥물고 살아라. 여자란 그런 것이요. 어머님이 길녀 시집 올 때 떠나는 뱃머리에서 마지막 일러준 그 말이 들려오는 듯도 했다. 또한 옆집 자미가 길래는 좋기여 육지로 시집가고 하며 어부 따라 육지로 시집가는 자기를 부러워하던 그 말이 찰랑찰랑 물납을 타고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길녀는 담배를 찾아 입에 물었다. 남편 덕줄이 물귀신 되고 이태 후에 배운 담배였다. 벽시계가 땡땡 다섯 점을 쳤다. 옆 골방엔 불이 켜져 있었고 진구가 벌써 일어나 공부를 하고 있었다. 아침밥을 먹으며 진구는 어머니가 바쁘게 서두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어멍, 오늘도 물질 나가시오? 진구야, 오늘은 저쪽 바깥숨으로 나간다. 경혜야, 너 졸업비를 맞추지. 진구는 밥을 입에 떠넣다 말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멍, 나 공업학교 입학해서 졸업만 하면 취직이 된다니까. 그때까지만. 그래, 내 걱정을 낭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길녀는 생기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였다. 아침 나슬이 되어 잡녀들은 구덕을 짊어지고 포구로 나갔다. 화순댁, 남해댁, 길녀, 피리, 숙이어멍 모두 열한 사람이었다. 바다에는 바람 한 점 없었다. 이틀 전에는 조금이었고 그날은 두물이라 물때도 좋았다. 물질하기엔 한 물부터 여덟 물까지가 좋고 막물이나 조금 때는 물 있어도 들도 아니하여 물 흐름은 마냥 팽팽해서 물밑이 어둡고 물이 너무 들거나 써면 여울처럼 물발이 거세어 물질하기가 어렵다. 길녀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그런 것쯤은 몸에 배일 정도였다. 배는 삼더기가 물었다. 뱃머리가 수평선 저 너머로 향하자 배도 신바람나게 달렸다. 포근한 날씨였지만 배가 달리자 찬바람이 옷깃으로 파고 들어왔다. 배는 안섬을 지나 바깥섬으로 향하고 있었다. 해평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고 옥녀봉은 우뚝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름에는 잡녀들이 헤엄쳐서 안섬까지는 물질하러 가기도 했다. 안섬 옆은 김밭이어서 유리로 된 부위들이 줄지어 떠 있고 부위 위엔 갈매기들이 떼지어 끼웃거리며 이리저리 날고 있었다. 이장 부부는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작은 거룻배를 타고 김밭을 손보고 있었다. 이장댁은 해평리에서 가장 부자였다. 저 악바리들 일꾼 하나 데리지 않고 매일 김밭 치네. 경해서 아들 둘이나 대학을 시키는 게 아닌갑서. 잡녀들은 서로들 이장댁을 부러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큰아들은 대학 졸업반인데 벌써 조선소에 취직해서 첫 월급이 15만 원도 넘는다고 했고 둘째는 다음해면 졸업하기 때문이다. 잡녀들은 이장댁을 보고서 역시 남자가 돈을 벌어야 집안이 잘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든 자식들을 고등학교는 보내줘야
제 팔자대로 살 수 있다고도 했다. 오랜만에 멀리 나오는 물질이요. 조금만 잡아도 몇천 원은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두들 밝은 얼굴들이었다. 자, 우리 오늘은 제주 잡녀들만 모였으니 비바리 때 생각해서 이어도 사나 한번 하게. 날씨도 좋은데. 원래 상군이 먼저 하는 거 아니까게? 경하면 나가 먼저 하죠. 길래가 내 뒤를 받게나. 화순댁은 잔주름이 진 목을 한 손으로 주물러 기침을 몇 번 하고는 구성진 가락을 뽑기 시작했다. 에헤 이어도 사나 에헤야디야 이어도 사나. 퐁당퐁당 물질하세 퐁당퐁당 물질하세. 이 섬에는 금조개고 저 섬에는 은생복이라. 금조개 은생복 다따낭 녹흙 이모신데 들여놓자. 에헤 이어도 사나 에헤야디야 이어도 사나. 쉰 넘은 나이에 비해 곱고도 신명나는 노랫가락이었다. 화순댁이 길려의 옆구리를 찌르자 길려는 곧장 이어받았다. 이어싸 이어싸나 생복한 이어도 매역한 이어도 생복이영 매역이영 하야당 녹극 우리 아들 공부시켜보세 이어싸 이어싸나. 구슬프기도 하고 흥겹기도 한 낭낭한 노래가 찰박찰박 거리는 파도 소리와 통통거리는 젖맛은 소리를 배경으로 바다에 흘렀다. 배가 바깥섬 가까이 이르자 등대가 보였다. 등대는 옥녀봉 산자락이 바닷가로 쑥 내민 바위 벼랑 위에 하얀 빛깔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옥녀봉은 울창한 소나무로 덮여 있어 진한 초록색이 푸른 바다와 묘한 색조를 이루었다. 벼랑은 햇발에 반짝거렸고 그 아래의 물결은 지치지도 않고 거품을 움켜가지고 와서는 벼랑 아래에다 내뿜고는 물러가곤 하였다. 바깥섬은 육지와 거리가 멀고 물목이 사나워 여간 잔잔한 날이 아니고는 엄두내기가 어렵다. 여름철에도 한 달치고 너댓번 밖에 물질을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바깥섬에는 물속 바위가 많고 간혹 울퉁불퉁한 얼캐도 있어 전복이 많을 뿐 아니라 펄밭과 자갈이 섞인 모래밭이 있어 해삼도 그런 대로 있고 담치, 멍기, 성게, 미역 등도 심심찮게 딸 수 있는 곳이다. 잡녀들은 바깥섬에 배가 닿자 잘디잔 따개비들과 콩알 고동이 따닥따닥 붙은 바위를 밟고는 넓적 바위로 옮겨갔다. 돌 틈에는 해바라기를 하는지 많은 개들이 나와 있다가 좌르르 떼지어 구멍 속으로 숨고 어떤 놈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철썩이는 바위 틈에는 제법 커다란 담치들이 갈팔에 톱나물이 엉켜있는 바닥으로 줄지어 붙어있고 바깥섬 만둥이 몇 그루의 해송가지에는 괭이 갈매기 몇 마리가 끼르륵거리며 앉아있었고 멀리 남쪽 바다에는 마침 여객선 하나가 제주도로 가는 건지 오는 건지 가물거리고 있는 게 보였다. 잡녀들은 물옷을 입고 수경을 쓰고 비창과 갈고리를 고무줄에 메어 허리에 찼다. 왼쪽으로 벼랑 아래의 바위에는 울긋불긋한 복장의 낚시꾼들이 낚시를 들이오고 있었다. 잡녀들은 한마디씩 부러운 듯 말했다. 저 사람들 이런 새벽부터 나와니신 모양이요. 어떤 사람 팔자주와 낚시노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여자로 태어나 깊으나 깊은 물속에 허위허위 들어감쩌. 이 성내들이 무사 헛소리여 용왕님 성내키여. 길려는 물에 뛰어들기 전 멀리 매물도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찌르르 아려왔다. 남편 덕주리를 잃고 나서부터는 이게 아주 버릇이 되었다. 길려는 도톰한 아랫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며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잡녀들은 벌써 앞다투어 물에 들고 있었다. 길려도 뒤웅박을 물에 던지고는 퐁당 바닷물에 몸을 뛰었다.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시려왔다. 몇 번 팔다리에 힘을 주어 헤엄을 쳐보고는 뒤웅박을 안고 다리로 물을 찼다. 몸이 스르르 풀렸다. 바닷물은 차가웠지만 물빛은 한결 맑아 포름한 청옥색 빛깔이었고 한두 길 물 밑바닥까지는 물 위에서도 훤히 보였다. 길려는 바깥숨의 남쪽 칭디미 아래로 헤어나갔다. 칭디미 아래는 비탈진 바위가 많고 옴탕하게 파인 옹댁도 있어 전복 고동을 딸 수 있고 고랭챙이가 여러 곳 있어서 해삼도 많았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곳에서 전복을 많이 따서 재미를 보았던 것이다. 길려는 머리를 반쯤 물속에 넣어 물밑을 보며 헤엄을 쳐나가다가 여가 많은 곳을 지나 고랑챙이를 찾아 숨볐다. 파란 물빛의 망상어 새끼들이 머리 위로 싹싹 지나갔다. 두 길도 채 내려가지 않아 비탈진 물속 바위가 나타났다. 밤송이 모양의 보랏빛 성게, 별 모양의 불가사리가 있었고 돌에는 미역귀와 자풀이 너울거렸고 그 옆에는 작은 소라가 비쭉비쭉 기어가고 있었다. 두세 번 자맥질을 해보아도 돈 될 만한 것은 별로 없었다. 값 나가는 전복이나 해삼을 따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다. 길려는 뒤웅박을 안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헤어나갔다. 얼굴을 수면에 대어 물속을 내려다보며 느릿느릿 두 다리를 뻗었다. 길려는 좀 더 깊은 곳에서 고랑챙이를 발견했다. 저 고랑챙이라면 무엇인가 잡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았다. 길려는 숨을 몇 번 몰아쉰 후 깊은 고랑챙이를 향해 몸을 내리쏟았다. 양팔을 내리뻗고 다리에 힘을 주어 발로 물을 찼다. 한 길, 두 길, 세 길쯤 내려갔을 때 거뭇한 바위에 산호말 다시마 등의 해초가 뒤엉켜 붙어 있었고 붉은 멍기도 몇 마리 보였다. 물 위에서 내려다보던 것보다는 훨씬 큰 고랑챙이였다. 네 길 남짓한 고랑챙이는 그대로 회색의 풀밭이었다. 겨울이라 그런지 해삼도 물속 깊이 있었다. 길려는 여기저기 구물거리고 있는 해삼 네 마리를 잡았다. 물컹하면서도 민질거리는 값비싼 붉은 해삼이었다. 길려는 숨이 가빠움을 느끼고 두어 마리를 더 잡아 휙 몸을 돌려 솟구쳐 물 위로 올라갔다. 휙 하고 숨을 몰아쉬고는 두어 번 팔다리를 저 뒤웅박을 안았다. 길려는 연거푸 몇 번이고 자맥질을 했다. 때로는 빨간 줄무늬의 돔이 총알처럼 휙휙 지나가기도 했다. 한 시간쯤 물질을 했을 때는 입술이 달달 떨렸고 힘이 빠졌다. 뒤웅박에 매달린 망사리도 제법 그득했다. 길려는 망사리 안에 손을 넣어 뒤적여 보았다. 적게 값을 쳐도 5,000원은 될 것 같았다. 그래도 여기까지 나와 많은 벌이를 못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앞섰다. 뒤웅박을 안고 쉬었다. 물속보다 춥기는 더했다. 깊은 곳이랬자 칭디미 아래는 6길이나 7길밖에 되지 않는데 숨이 차고 고막이 찡해왔고 머리가 아팠으며 팔다리가 제법 뻐근했다. 길려는 벌써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가 하고 생각하며 서글픔을 느꼈다. 처녀 때는 10길 물속을 연방 몇 번이고 들어갔다 나와도 별로 고된 줄을 몰랐었다. 길려가 18살 때 상군 필자미네를 따라 멀리 추자도까지 남바라 갔을 때 그때는 10길이 아니라 12길도 예사로 들어갔던 것이다. 성산포 수진계에서 인물 좋고 물질 잘하기로 손꼽혔던 길려였다. 소숨 속으로도 여러 차례 물질을 나갔고 물질 나갔다 하면 다른 삼녀들보다는 거의 배나 벌이를 했다. 하기야 육지로 시집 와서 한 1년 새살림 하느라 호강했고 그 사이 남편이 풍랑에 행방불명이 된 후
몇 해간 물질을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 낯살이나 먹은 탓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다. 화순댁이 지난 해부터는 깊은 물에는 전혀 들지 못하는 것도 나의 탓이라 새삼 여겨졌다. 길려는 다시금 전복이 있을 법한 물속으로 들었다. 세 길쯤 내려갔을 때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다. 길려는 바위 물밑 쪽으로 몸을 상그럽게 휘어들었다. 아기 손바닥만한 전복 여러 마리가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길려는 비창을 잽싸게 놀려 한 번에 두세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옆을 보니 깊숙한 곳에 더욱 큰 놈들이 납작 붙어 있었다. 한 마리를 더 따고는 숨이 차서 위로 헤어나왔다. 다시금 엉덕으로 들었을 때 큰 놈 두 마리는 엉금엉금 기어 바위의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다. 길려는 비창을 갖다 대는 동시에 날에게 왼손으로 잡아당겨 보았으나 그놈은 벌써 흙바늘 바위에 꽉 붙이고는 옴짝도 하지 않았다. 한 번 더 힘을 주어 보았으나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길려는 물 위로 치솟아 숨을 몰아쉬고는 뒤웅박을 안았다. 잘 받으면 천원도 좋게 받을 것 같았다. 잠시 쉰 후 다시 물속으로 숨볐다. 전복 한 마리가 보였고 그 오른쪽 어둑한 괴가 있었고 그 속엔 낙지인지 문어인지 뭔가 큼직한 놈이 희끔하게 일렁거리고 있었다. 길려는 몸을 솟구쳐 뒤엉박을 잡고는 숨을 핥다기며 정말 오랜만에 보는 큰 전복이라 값을 가늠해 보니 2,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희끔한 것이 문어라면 5,000원짜리는 실이 된 것 같았다. 길려는 뒤웅박을 안고 숨을 고르며 조금 쉬었다. 한 시간이 넘은 탓인지 물질을 끝낸 잡녀들 몇은 넓적바위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고 좀 가까이에서 물질하던 피리도 천천히 헤어 물가로 나가고 있었다. 길려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몸을 곤두박질하여 물속으로 세차게 내리뻗었다. 발에 힘을 너무 준 탓인지 약간 방향이 어긋나 전복 있는 엉덕으로 들지 못하고 그 옆의 컴컴한 괴의 입구에 이르렀다. 거기엔 색깔이 희끔하고 다리가 긴 낙지가 아니라 몸이 붉고 큰 가오리만한 문어가 너울거리고 있었다. 길려가 왼발로 물을 한번 세차게 차며 몸을 옆으로 눕혀 갈고리를 꼬나잡고 괴 안으로 들었을 때 문어는 풀쩍 뛰는 듯 하더니 괴 안으로 들어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길려는 고막이 찡해 옴을 느끼면서도 내친 김에 그놈을 잡으리라 하고 괴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순간 길려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허옇고 길다란 것이 누워있었던 것이었다. 어떻게 물 위로 솟구쳐 올라왔는지 허겁지겁 뒤웅박을 안고는 가쁜 숨을 내몰아 쉬었다. 길려는 죽은 사람 마냥 뒤웅박에 의지하여 물에 떠 있었다. 심상찮게 여긴 남의 때가 순이 어멍이 헤엄쳐와서 길려를 물가로 데리고 나왔다. 길려는 가물가물 아득해져가는 정신을 가눌 길 없어 민트탄 바위에 엎드려 까무라쳤다. 잡녀들이 불 가까이 누이고 물옷을 벗겼다. 그래도 길려는 추위를 만난 맹꽁이처럼 기진맥진 할강그리고만 있었다. 화순댁이 팡파지만 길려의 등을 두들기고 남의 댁이 다리를 숨으려고 물을 목에 들이웠다. 길려는 움쩍도 할 수 없었고 붉어진 강대뼈 아래의 볼과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잡녀들은 불가로 다가와 불을 쬐며 서로 귓속말로 송장을 보았거나 큰 상어를 만나 기겁했을 거라고 했다. 자, 어서 챙겨갑시다. 진구어망을 생각했어도. 삼더기가 불을 쬐며 말했다. 그런데 순인에는? 화순댁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기 저쪽에 있구만. 남의 댁이 칭디미 오른쪽 바다에 떠 있는
뒤웅박을 보며 말했다. 순인에는 젊은한 욕심도 보통이 아니여. 숙이 어멍이 한마디 끼어들었다. 무사일로 저처럼 오래 있을까? 화순댁이 그제서야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남은 기절을 해서 물질이고 뭐고 야단이 나 있는데 잡녀들은 이제 곧 순인애가 물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뒤웅박이랑 망사리 따위를 챙기기 시작했다. 모두들 은근히 바깥으로 나온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꽤나 많은 분량의 전복, 해삼, 고동, 미역 등을 잡았다. 길려도 하영 잡았구마. 한 잡녀가 길려의 망사리를 챙기며 말했다. 길려는 아직도 정신이 혼미하였다. 도무지 꿈인지 생시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몸뚱아리는 흡사 허공에라도 뜬 것처럼 가볍게 붕붕 떠올랐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끝없이 떨어져 내리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잡녀 생활 20년이 넘는 이날까지 물질을 하다 인고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상어나 죽은 고래의 뼈다귀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길려의 머리에 다시금 똑똑히 떠올라오는 것은 노랗게 뜬 하얀 덩어리에 움푹 파인 세 개의 구멍과 가지런한 이빨이었다. 길려는 어느 순간 정신이 말짱해지며 매물도 앞 바닷물이 해류에 따라 형제숨을 감아돌다가 이곳 바깥숨에 머물러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이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길려는 가물가물 혼미해지는 의식을 느끼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니 순인애가 여태껏은 그의 하순댁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듯이 모두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뒤웅박만 떠이신 것 같았어. 어서 가보자고 삼덕이를 불러. 삼덕이 삼덕이. 순식간에 모닥불 주변은 수성거렸고 바빠졌으며 잡녀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어려있었다. 저것 봐, 순인애가 분명히 없어. 뒤웅박만 떠있구마. 잡녀들은 서둘러 삼더기를 재촉해서 배를 몰도록 했다. 민녀 어멍이 4년 전에 죽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가벼? 화순댁의 말에 모두들 놀라 순인애의 뒤웅박이 떠있는 것으로 시선을 모았다. 4년 전 초여름 길려와 동갑인 민녀 어멍이 바깥숨에서 물질을 하던 중 그물에 걸려 죽었던 것이다. 그것은 불법으로 그물을 갈아둔 정치망이었던 것이다. 그물의 임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1년 2년 흐르는 동안에 그들은 까마득히 바깥숨의 민녀 어멍 참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그때도 민녀 어멍의 뒤웅박은 순인의 것처럼 저렇게 떠 있었던 것이다. 길려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5년 전 수중고 혼이 된 남편 덕줄이의 빙긋빙긋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 남편 덕줄이가 부르는지 화순댁이 부르는지 분간 못할 잡녀들의 노래가 길려의 귀에 들려왔다. 이어싸 이어싸나 넓은 마당 앞을 재어 15세 물질 배완 21살 상급 타고 수수야 비창 허리에 차고 한강 바당 건너다 보니 생복고동 하영했어도 내 가슴이 갚아 못하여라. 이었사 이었사나. 하얀 노을 지연이 강인수. 김영감은 신새벽에 눈을 뜬다. 어제 끓여둔 보리차를 컵에 가득 담아 낡은 가스레인지에 데운 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신다. 그리고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선다. 주름살이 많기는 하지만 과히 밉지 않은 얼굴이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엔 저수지 마을에 가고
저녁엔 친구 달고와 돼지국밥 한 그릇 하는 날이다. 김영감은 달고의 길쭉한 얼굴을 떠올린다. 달고는 김영감과 같은 해에 고물줍기를 시작했으므로 고물쟁이 동기생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북이 고향이고 고향도 함경도다. 달고의 처가가 김영감의 고향 마을인데다 나이도 두 살 아래여서 각별한 사이다. 정달구는 젊었을 때는 회사에 근무했고 퇴직한 후는 몇 해 동안 아파트 경비원을 하다가 만 65세가 되자 물러나 고물쟁이가 되었다. 김영감은 싱긋 미소 한번 짓고 모자를 쓰고는 마당으로 나온다. 마당 감나무 아래 계집에서 복수리가 나오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온다. 그래, 복수리 잘 잤어? 영감은 복수리 목을 끼얹는다. 고향 모단마을의 고향집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보다 작은 것이지만 감이 초롱초롱 빨갛게 매달려 있다. 아침 6시인데도 어둑하다.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하고 서편 산에는 지담한 달이 걸려있다. 가을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청명하고 상쾌하다. 새벽엔 소매 끝으로 쌀쌀한 바람마저 들어오고 볼따구니도 약간 시린 기분이 든다. 그래도 기분만은 상쾌하다. 마당에 세워둔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한 바퀴 돌 작정이다. 복수리에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선다. 동이 트고 있다. 모퉁이 슈퍼마켓 앞에 제일 먼저 간다. 박스가 대여섯 개 나와 있다. 젊은 주인이 박스 두 개를 더 들고 나온다. 김영감은 고맙소 젊은 친구 하고는 미소를 보낸다. 빌라 건물 앞에 오니 내버린 철제 의자가 있다. 이건 돈이 되겠는데? 리어카에 싣는다. 그 옆에는 소주병이 스무 개쯤 박스에 들어있다. 이것도 괜찮은데? 영감은 주택가 소방도로로 들어간다. 어떤 선비가 버렸는지 책이 배경은 있다. 리어카는 이미 가득 찼다. 집으로 돌아온다. 방 세 칸의 단층주택. 방 둘을 전세 내어주고 김영감은 방 하나와 마당을 쓰고 있다. 마당에는 고물들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쌓여 있다. 아내가 죽은 후 시작한 고물 줍는 일이 벌써 7년째다. 복수리에게 아침밥을 주고 방으로 들어온다. 전기밥솥에서 밥 한 그릇 퍼고 소형 냉장고를 열어 간밤에 끓여둔 된장찌개를 내고 김치 그릇도 꺼낸다. 이만하면 진수성찬이지. 김영감은 밥을 천천히 씹어먹는다. 어금니가 반이나 빠져버려 빨리 먹을 수도 없다. 틀리니 임플란트니 그런 걸 생각할 처지가 못 된다. 그냥 천천히 우물우물 씹는 거지. 이가 다 빠지면 잇몸으로 씹을 수밖에. 소화제 삼아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담배 생각이 난다. 그러나 지난 봄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금연을 해야 한다고 하여 바로 담배를 끊었지만 잘 되지 않는다. 종종 담배 생각이 난다. 아빠, 아빠, 아이의 소리가 들리고 여자의 다정한 음성이 들린다. 전세든 젊은 친구가 출근하는 모양이야. 이제 고물상도 문을 열었겠지. 처마 밑에 주워다 놓은 걸상, 그 위의 안전뱅이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다. 고물들을 대충 챙겨 씻고 복수라 잘 있어 하고는 집을 나선다. 길 건너 고물상으로 끌고 들어간다. 영감님 어서 오세요. 중년의 사내는 늘 김달수 노인을 영감님이라 부른다. 병 500원, 철제 의자 500원, 종이 2000원, 식전 버리치고는 좋은 편이다. 돈을 받아 작업복 뒷주머니에 넣고는 지퍼를 잠근다.
김영감은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아랫마을 초등학교 뒤편 골목으로 간다. 나직한 학교 담장을 끼고 주택가로 들어간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다. 손주 생각이 난다. 잘 크고 있겠지? 야, 저 뛰어노는 것 좀 봐라. 저 뽀송뽀송한 얼굴, 초롱초롱한 눈 좀 봐라. 어허 참, 내 손주 큰 놈은 군에 갔다 와서 회사에 다니고 둘째가 대학에 갈 때가 되었는데 저 놈들을 보니 손주들 어릴 때 생각이 절로 나네. 영감은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다가 큰 손주가 대학에 입학하자 아들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늘 초등학교 때의 손주 생각을 한다. 주택가를 돌자 헌 신발, 헌 옷까지 신문지 뭉치가 나와 있다. 청소부들이 가져가는 것은 종량제 봉투, 그 외 분리수거한 페트병, 플라스틱 스틸로품 등이다. 그들은 밤마다 새벽에만 가져간다. 주민들은 고물쟁이를 위하여 종이류나 병이나 철제류는 미리 내놓는다. 늘 국방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 기다리 최영감이 리어카를 끌고 다가오더니 김영감의 고물을 힐끔거리며 보고는 이 신문지들 김선생 것인데 내가 부탁을 했어 어제 하고 정색을 한다. 김영감은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간다. 고물이었지 주인이 있단 말인가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지. 끙끙거리며 학교 옆 골목을 빠져나와 고물상으로 간다. 고물상에는 고물쟁이 영감 둘과 할머니 둘이 와 있다. 요즘은 고물쟁이가 많아 큰일이야. 이제는 이 마을에 할머니 고물쟁이도 여럿 있구나. 자식들이 잡빚을 형편이 못되니 고물이라도 주어 용돈으로 쓰려고 그러지. 살기가 무척 어려우니 자식이 부모 생각을 못하는 거다. 김영감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오전벌이는 4,000원이다. 점심은 뭘 먹지? 집으로 가서 밥 먹고 한숨 자고 나와야지. 복수리를 안아주고 방으로 들어간다. 점심을 먹는다. 담배 생각이 난다. 아내가 죽고 난 뒤 더 많이 태운 탓인지 의사가 폐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끊어야 한다는 말에 당장 끊어버렸다. 그러나 문득문득 아내 생각나듯이 담배 생각이 난다. 복수리가 밥 달라고 지저댄다. 식은 밥과 삶아둔 보리쌀밥을 준다. 소주 두 잔을 마신다. 아내 죽고 난 뒤 소주량이 배로 늘었다. 하루 반병이던 것이 이제 한 병을 넘었다. 고물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이 든다. 딱 한 시간이다. 2시가 되었다. 오후엔 산곡의 마을을 거쳐 저수지 마을 오복리로 향할 생각이다. 김달수 영감이 도시 변두리에 집을 마련한 것은 고향 마을처럼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수지가 있고 시골 냄새가 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변두리도 많이 변하여 도시처럼 아파트도 빌라도 들어서고 상가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개 넘어 있는 호수 같은 저수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옛날 정취가 그대로 남아있다. 저수지는 작은 봉우리 5개가 둘러싸여 이루어진 호수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오복리다. 김영감은 오복리를 생각하기만 하면 다행이야. 상수원 보호구역 그거 정말 다행이야 라고 입속말로 되뇌면서 아득한 고향 마을 모단 마을을 떠올린다. 구름 같은 작은 곡의 양지편에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와 양철 지붕의 달동네가 있고 고개를 넘으면 저수지 마을 오복리다. 경사가 완만하지만 오르막길은 김영감을 늘 숨차게 한다. 고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지만 가난하여 그런지 별로 좋을 게 없다.
소주병만 20개쯤 주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처럼 소주를 즐기는 모양이야. 오복리로 향하는 고갯길을 오른다. 이름도 없는 고개를 영감은 고향마을 모단마을의 고개 이름을 따서 구름재라 부른다. 길 양편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것이라든지 고개에서 저수지의 맑은 물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저수지 오른쪽으로 부엉산 바위 절벽이 있는 것이라든지 모두가 고향마을 모단마을과 흡사하다. 이 며칠 사이 구청에서 희망 근로자를 동원하여 간부를 해둔 탓으로 숲 사이로 저수지 둑의 산책길이 보인다. 김영감은 고개마루에서 잠시 쉰다. 소나무에서 까치가 까삭이며 짝을 부르고 있다. 그래, 고향 모단마을 뒷산에도 까치가 많았지. 다섯 해 전 정달구와 같이 이 고개에서 저수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뜬금없이 처연한 음성으로 옛 얘기를 했다. 말 안 하려 했는데 오늘은 저 물을 보니 고향 생각이 나서 형님에게 실토하는 거라오. 내 고향은 함경남도 장진호 아래라오. 언제 남으로 왔었냐고요? 일사후퇴 때 흥남 철수작전 알지요? 안 죽고 남쪽으로 온 거에 지금 생각해도 하늘이 도운 거라오. 우리 고향 마을 넘내 위에 큰 못이 있었지요. 장진호라고. 장진호에는 아버지를 따라 딱 한번 가보았지요. 그때가 여덟 살 때인가 그랬는데 시퍼런 물만 기억에 남는구려. 그 이후 정달구는 돼지국밥을 먹으며 몇 번이나 인민학교 3학년에 다니던 중 전쟁이 일어나 흥남 철수 작전 때 미군 군함에 실려 동해를 거쳐 남으로 온 아찔한 모험담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술이 한잔 되면 노모와 삼촌과 조카들은 다 함경도에 남았고 자기 가족만 남으로 피난을 왔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했다. 오후인데도 저수지 저편에는 물 한 개가 살풋 끼어 있다. 싸늘해진 날씨 탓인가? 저수지 두그로 젊은 남녀 둘이 걷고 있다. 사랑하는 사이 같다. 서로 허리에 팔을 감아 몸을 붙이고 있는 걸 보니 남자는 잠바 차림이고 여자는 스커트 차림이다. 요즘 치마 입은 여자를 보기가 어려운데 참 보기도 좋아. 영감은 곁에 아무도 없는데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는지 제법 큰 소리로 말한다. 김영감은 길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안개 낀 저수지를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결에 리아카 앞쪽에 꽁쳐둔 담뱃갑에서 한개비를 꺼내어 입에 문다. 담배 두어 모금을 빤히 꿀맛이다. 그리고는 옛 생각에 젖어든다. 정말 오래되었구마. 한 50년도 넘었지. 젊은 시절 나도 아내와 함께 팔짱 끼고 고향마을 저수지에서 산보를 했었지. 그땐 참 이뻤지. 처음 만난 게 추석 지낸 다음날 밤이었지. 밤중에 만나 새벽까지 산속의 저수지를 두 바퀴나 돌았지. 그날 밤 요새 말로 프로포즈란 걸 했지. 두 손을 맞잡고 저 젊은이들처럼 허리를 껴안기도 하고 다리 지고 새벽 달기 울 때야 헤어졌지. 김영감은 아득한 옛날을 생각하며 얼굴에 그리움과 서글픔의 미소를 머금는다. 저수지 둑을 산책하는 젊은이를 바라본다. 그리곤 하늘을 바라본다. 날씨가 청명해. 다 옛일이야. 아내는 죽고 없는데 생각하면 무엇하나? 그때 차 소리가 들리더니 영감 곁에 승용차가 멈춘다. 여보세요, 어르신. 숲에서 담배 태우면 안 됩니다. 젊은이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 고함을 친다. 영감은 젊은 친구 미안하오 하고는 즉시 담뱃불을 끈다. 내가 왜 담배를 태웠지? 저런 젊은이가 많아야 해. 하고는 리어카로 가서 담뱃갑을 짓밟아
신문지에 싼다. 저수지를 내려다보니 산책하는 젊은이는 숲길로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김영감은 리어카를 끌고 내리막길을 내려가 저수지 마을로 들어간다. 마을은 연화문 집, 모두가 음식점이다. 붕어, 잉어, 매운탕, 닭, 오리고기란 간판이 대문에 걸려있다. 마을은 큼직한 나무들로 숲을 이루었고 골목마다 꽃나무를 심어 경치가 아름답다. 골목의 은행나무와 저수지가의 버드나무는 이미 단풍이 들어 노란 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다. 소주병, 맥주병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은 아예 그걸 박스에 넣어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주울 생각도 못하고 기껏 사이다 콜라 같은 음료수병이나 몇 개의 캔과 종이 박스뿐이다. 한 바퀴 돌고 나니 그래도 리어카가 반 넘게 찼다. 잠바 차림의 어떤 중년 사내가 다가오더니 오복리에 고물쟁이는 들어오면 안 돼요. 한다. 길도 좁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들어오지 말라 한다. 아름다운 마을에 추레한 고물쟁이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럴 테지. 길이 좁으니 교통에 방해도 되고. 영감은 리어카를 길가 구석에 세워두고 저수지가의 숲길을 걸어본다. 허허, 물이 참 맑기도 해. 보기 좋아. 아침도 아닌데 안개가 끼었어. 약간 싸늘한 날씨 탓인가? 바위 절벽 부엉산을 바라보니 벼랑과 맞닿은 수면은 온통 안개다. 고향마을 큰못 부엉산에도 안개가 자주 끼었지. 봄과 가을에. 옆을 바라보니 마을 북쪽 산기슭에 집을 짓고 있다. 영감은 경험으로 건축공사장 근처에는 새동가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리어카를 끌고 간다. 노란 안전모를 쓴 아들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손짓을 하기에 갔더니 철근 동가리를 가리키며 가져가란다. 리어카에 싣는 것까지 도와준다. 리어카가 제법 묵직하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리어카를 끈다. 짐이 가득 실린 리어카를 끌고 오르막을 오르려니 허리가 뻐근하다. 두 팔로 리어카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숨을 몰아쉬며 용을 쓴다. 바람쐬에 도착하니 이마에 땀이 맺혔다. 후유 후유 숨을 몰아쉰다. 리어카를 길가에 두고 나무 그루터기에 앉는다. 해가 지고 있다. 어두워진 듯 하더니 금세 노을이 부엉산에 비친다. 붉은 노을이 맑은 하늘을 덮었다. 오리 몇 마리가 줄을 지어 수면을 나르고 있다. 까치 연화문 마리도 둥지를 찾아 서울 숲으로 향하고 있다. 보기도 좋아.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이라던데 저녁 노을은 몇 가지 색깔일까? 붉은색, 주황색, 흰색이지? 불그레한 무지개 같은 긴 띠가 맑고 푸른 선녘 하늘에 걸렸어. 그 아래 부엉산의 단풍, 그리고 그 아래 맑은 호수의 물. 그림이야, 한 폭의 그림이야. 그림이라고. 야, 저기 노을 낀 하늘에 하얀 호수가 생겼어. 저녁 하늘에 하얀 노을이야. 노을이 유난히 붉으면 하얀 노을이 생기는 거지. 어릴 때 고향에서 몇 번 보았지. 하얀 노을. 저러다가 곧 사라지겠지. 사라질 거야. 영감은 곁에 사람이라도 있는 듯 중얼거리고 있다. 김영감은 어두워서야 고물을 고물상에 넘기고는 근처 돼지국밥집으로 향한다. 국밥집 옆 전신조에다 리어카를 세워둔다. 달고가 왔을까? 오늘 오후에도 7천원 벌이를 했으니 기분이 좋아. 핸드폰이 울린다. 김영감은 떠동거리며 주머니에서 꺼내어 보니 달고다. 어이, 어서 오게. 저 형님, 집에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합니다. 정달구는 같은 고물쟁이인데다 김영감의 고향 큰모다리 넘내 마을이다.
큰 못의 위 안쪽 마을이 모단 마을이고 아래쪽 물밀개 아래 마을이 넘네이다 보니 모단 마을 아이들은 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도 넘네 마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단 마을 사람들과 넘네 마을 사람들은 이웃 사촌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음 인사할 때 정달구의 아내가 넘네 마을의 분숙이란 걸 알고는 너무나 반가웠다. 읍내 학교를 몇 번이나 같이 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이, 잔말 말고 어서 오게, 곧 오게. 모레 말하지요, 못 가서 미안합니다. 행여 고혈압이 있는 분숙이가 병원에라도 실려간 것인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해두었다던데 무슨 기별이라도 왔는가? 김영감은 혼자서 식당으로 들어간다. 돼지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모퉁이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을 내놓는다. 저녁에 날씨가 약간 쌀쌀한 탓인지 손님이 많다. 정달구로부터 못 온다는 연락이 다시 온다. 어쩔 수 없지. 내 혼자 먹는 수밖에. 김영감은 돼지국밥과 소주병을 바라보며 입속말을 하고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본다. 맛이 좋아. 달구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김영감은 국밥에다 부추와 들깨와 생강과 깍두기를 넣어 휘 젓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돼지국밥. 맛이 참 좋아. 구수하고 향긋한 돼지국밥. 그리고 소주 한 병. 달구가 왔으면 더욱 좋으련만. 김영감은 아쉽다는 듯 달구 그 사람 무슨 기난 일이 있겠지? 하고는 국밥을 먹기 시작한다. 맛이 참 좋아. 일주일 내내 리어카를 끄는 게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천천히 아껴 먹어야지. 김영감은 소주 한 잔을 홀짝 마시고는 국밥을 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구수한 국물에다 쫄깃쫄깃 씹히는 돼지고기 맛. 지금은 이 세상 별로 부러울 게 없어. 그때 중년의 한 신사가 들어오더니 사방을 둘러본다. 같이 좀 앉을까요?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어서. 하면서 꾸벅 절을 하고 멀뚱하게 서 있다. 앉으시오. 김영감은 정답게 말한다. 그는 맞은편 자리에 앉자마자 수육을 시키고 소주를 시킨다. 어르신, 한 잔 드십시오. 하면서 소주잔을 건넨다. 김영감은 내심으로 어허, 참 기특도 하지. 다 떨어진 늙은이에게. 요즘에 이런 사람도 있는가? 복 많이 받아요. 속말을 하고는 고맙소 하면서 잔을 받는다. 김영감은 꼴깍 잔을 비우고는 중년에게 잔을 건네며 내 술도 한 잔 받겠소 하자 그는 잔을 받으며 어르신 이렇게 맛술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고개를 돌려 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예의까지 갖춘다. 아이고 무슨 말을 조소이다. 김영감은 흔쾌한 미소를 얼굴에 띈다. 배가 고팠는지 중년은 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 김영감에게 또 잔을 권한다. 김영감은 이번에는 천천히 마시며 중년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혼잣말을 한다. 어질게 생겼구만. 우리 아들 진철이 정도 나이가 되겠는데? 아니야, 더 젊어. 마흔도 안 되겠는데? 요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모두가 영감이라면 못 본 척하거나 깔보는 세상인데. 저 어르신 한 잔 더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 두 잔이나 받았는데 이만하면 됐어.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많이는 못 마셔요.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만. 김영감은 젊은 친구가 날 들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든다. 노인에게 무슨 직업을 묻겠어? 이태 전에 오늘처럼 낯선 사람과 마주하여 돼지국밥을 먹다가 고물쟁이라 했더니 날 깔보지 않았던가? 이 사람은 그런 걸 묻지는 않을 거야.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당당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데 날 깔볼 수는 없지.
젊은이는 국밥까지 시켜놓고는 오늘 어르신과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르신은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입니다. 돌아가신 채 손짓 모습이 어르신과 비슷해서 생전의 아버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말투도 겸손하게 한다. 어허, 그래요? 젊은이는 전화가 오자 스마트폰을 꺼내어 조용한 음성으로 받더니 급히 음식을 다 먹고는 일어난다. 김영감은 식당 아줌마에게 개밥을 얻어 리어카에 싣는다.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오며 중얼거린다. 내 얼굴이 편안하다고? 그 젊은 친구가 그랬지. 암, 그렇겠지. 욕심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니 편안할 수밖에. 이제 몇 년 후면 눈을 감을 건데. 아니야, 내일 당장 죽어도 좋아. 어허, 기분 좋다. 오늘은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집에 가서 아들놈 진철이에게 전화해서 며느리와 손주놈 음성도 한번 들어야겠어. 그리고 모레 월요일에는 은행에 가서 통장 확인을 해봐야겠어. 적금 붓고 있는 게 전세만큼 되었는지. 내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는 집안채뿐인데 전세 갚을 돈은 모아놓고 죽어야지. 암, 그렇지. 이제 거의 다 모았어. 모았다고. 외아들 진철이가 나이 쉰이 다 되어가는데 큰 손주 놈은 군에 갔다 와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놈은 대학에 간다고 하는데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야. 애비가 못 배운 채로 건축 공사판을 떠돌다가 늙어서는 고물쟁이를 해서 입에 풀칠밖에 못하니 보태줄 힘은 없고 전세라도. 술 탓인가 서울 아들과 손주 생각이 더 난다. 김영감은 쫄룩거리며 걷는다. 저수지에 갔다 온 것이 좀 무리이고 바람쐬 오르막 오르느라 너무 용을 썼지. 거기다 술 두세 잔이면 족할 것을 한 병이나 마셨으니. 중얼거린다. 내 나이 75인데 좀 쫄룩거리면 어떠랴? 리어카를 끌 근력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야. 암, 다행이고 말고. 친구 둘도 몇 해 전에 죽었자는가? 나 아직 육신이 멀쩡해. 어허, 어허.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그 젊은이를 만나 인간 대접을 받았으니. 싸늘한 밤바람이 김영감의 얼굴을 스친다. 대문을 열자 복수리는 음식 냄새를 맡았는지 마구 설친다. 리어카에서 음식 찌꺼기를 내어 그릇에 담아준다. 오늘은 개도 포식이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그만둔다. 내일이 일요일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마련인데 지금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 전화하는가 걱정할 거고. 김영감은 소주 한 잔을 더 마신다. 그때 정달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오늘 미안하오. 사실은 아들이 내려왔어요. 데려가려고 왔어? 김영감은 큰 소리로 물었다. 이태 전에도 아들이 내려와 데려가려고 한다던 말이 생각났다. 아니요, 내일 내가 간단한 점심을 사겠으니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형님, 오늘 오복마을에 갔었다면서요? 갔지. 날씨가 좋아서 저수지물이 아주 시퍼렇게 맑았어. 하얀 노을도 보고. 북쪽 삼촌이나 조카와 상봉이 된다고 연락이 왔던가? 그 얘긴 모레 하고요. 고갯길인데 리어카를 끌기가 무척 힘들었을 건데 모레 점심때 만나요 하고는 전화를 끊는다. 김영감은 다리가 뻐근하여 자리에 눕는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야. 수입도 괜찮았고 젊은이도 만났고. 그보다 바람쐬에서 하얀 노을을 보지 않았던가? 달구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한 것이 이제야 소식이 있는 모양이야. 아니면 분수기가 아프니 아들이 모시고 갈지도 몰라. 그것도 좋은 일이고. 아니야, 정달구가 가버리면 나는 외톨이가 됐는데.
김영감은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든다. 얼근하게 취한 김영감의 눈에 호수가 보인다. 고향 마을 모닷말이 눈앞에 펼쳐진다. 10리나 되는 둥근 호수, 위쪽엔 갈대밭, 갈대밭 곁에는 떼지어 떠있는 파란 마른 풀. 중학교 다니던 여름철 모단바퀴 먼저 돌기 수영 시합을 했지. 철이, 민수, 갑석이 다 어디로 갔나? 이제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고향 마을. 생각하면 무얼 하나? 모단말보다는 상수원 보호구역 오복리가 더 낫지. 부황산 위에 불그레한 노을, 붉은 노을 속에 하얀 노을, 보기도 좋았지. 붉은 노을이 바래어 하얗게 된 저녁 노을, 해가 깜북 지자 어둠이 노을을 살라먹었지. 나도 어쩜 그 하얀 노을처럼 어둠이 오면 없어지겠지. 김달수 영감은 스르르 잠이 든다.